신약 사복음서와 계시록에서 본 이단. 사복음서에서 본 이단은 추수 때 추수되지 못하고 자기 교회에 묶여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시로 나지 않고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38절로 39절에 마귀 시로 난 자들이다. 이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시로 나서 추수되어 간 자들을 욕하고 핍박하였다. 계시록에서 본 이단은 선민을 멸망시킨 자들과 배도하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이다. 이 멸망자들과 배도자들이 하나님의 씨로 나서 추수되어 잇맞아 창조된 하나님의 새나라 새민족 열두지파를 이단이라고 핍박하니 이들이 진짜 이단이다. 또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목자가 아님에도 계시록을 아는 체하고 계시록의 사건과 인물에 대해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거짓 증거를 하는 목자들이 거짓 목자요 이단이다. 또한 계시록에 대해 이룬 실체가 없이 예언을 자의적으로 풀어 주석책을 만들어 돈을 받고 판 자들도 이단이다. 계시록을 이룰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취하시고 인을 떼면서 이루셨고 이루실 때 예언의 실체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때 곁에서 그 이루시는 것과 나타난 실체들을 본 자가 있으니 이 사람이 계시록 전장 성취와 그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참 증인이다. 이외 그 누구도 계시록을 증거할 수 없다. 거짓 목자가 증거물도 없이 이거다 저거다 하는 말은 다 가짜이다.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이루실 때 곁에서 다 보고 들은 자가 있고 이룬 실체들이 나타났으므로 그 보고 들은 실체들이 증거물이 된다. 이 사건의 실체들을 본 자는 추수와 인침과 열두지파 창조의 실체와 큰 환난에서 나온 흰무리의 실체와 배도자들과 멸망자들의 실체도 증거할 수 있다. 아멘.